안녕하세요. 디지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프로세싱을 사용해서 복잡한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복잡한 도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제일 단순하게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루어진 많은 점을 가진 그런 도형도 있겠고 또 곡선으로 이루어진 그런 도형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직선과 곡선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도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곡선이 들어가게 되면 살짝 이 제어하는 것이 조금 까다로워요. 이해해야 될 개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곡선을 다루지는 않고 제일 기본적으로 직선을 사용한 그런 도형들을 다뤄보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곡선을 사용한 그런 도형 그리기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보면 컴파운드 쉐입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도형이 있는데 그 안에 구멍이 나 있는 도형, 이런 도형을 그리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이나 삼각형, 사각형 이런 기초 도형들은 따로 함수가 있어요. 트라이앵글 함수가 있고 렉트 함수가 있고 일립스 함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불규칙한 도형이라든지 이런 도형들을 그릴 수 있는 함수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일일이 좌표를 하나하나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점을 찍는 함수로는 포인트 함수가 있었죠.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스크린에 있어서 하나의 픽셀의 색깔을 바꾸는 그런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포인트 함수를 쓸 때에는 X와 Y 좌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거기에 딱 하나 픽셀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도형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면 프로세싱에서 그 사이를 이제 직선들로 이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포인트를 사용하는 대신에 우리가 사용할 함수는 vertex라고 부릅니다. 사용법은 똑같아요. x와 y 좌표를 일일이 지정을 해주는데 vertex 함수를 사용해주면 이제 프로세싱에서 그 사이를 이렇게 선들로 이어주게 되는 거죠. 그럼 vertex 함수를 사용을 할 때 또 같이 사용을 꼭 해줘야 되는 함수들이 있는데요. 바로 begin shape. 우리가 도형을 그리기 바로 이전에 여기서부터 도형이 시작한다 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begin shape이라고 꼭 먼저 시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 원하는 만큼 vertex 함수를 추가를 해주면 돼요. 숫자는 뭐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 도형을 마칠 때에는 꼭 반드시 end shap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내 도형의 끝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도형을 옆에 하나 더 그리고 싶었는데 프로세싱이 이것이 두 가지 도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 하나로서 전부 다 이어버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begin shape과 end shape을 통해서 그런 버텍스의 그룹을 지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싱에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begin shape, end shape, 그리고 vertex 함수를 사용해서 제가 그리고 싶은 도형은 영어 대문자 F예요. F 글자에도 뭐 다양한 디자인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게 직선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좌표들을 한번 찍어 볼 텐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런 좌표를 찍을 때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산을 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모눈종이 노트북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최소한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대충 한번 눈금을 만들어 봤고 각 눈금이 10픽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죠? 20에 20. 이 점의 좌표인 경우에는 3, 4, 5, 6, 7, 80. 80에 20. 이 경우에는 80에 40. 이 경우에는 40에 60. 이 경우에는 60에 60. 60에 80. 그리고 40에 80. 40에 8, 9, 100, 100, 120. 마지막으로 20에 120.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 좌표의 값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begin shape 그리고 end shape 블록 안에 열 개의 vertex 함수를 호출해서 각각의 좌표를 찍어주면 되겠네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예를 들면 시계 방향이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면 반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셔야지 안 그럼 도형이 약간 이렇게 뒤집혀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사각형을 그리고 싶었는데 좌표 순서를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도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향에 좀 주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프로세싱 창으로 넘어가서 이미 뭐 계획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기본적인 스케치의 구조인 보이드 셋업과 보이드 드로우를 만들어주고요. 이 경우에는 100픽셀보다 조금 큰 도형이 그려질 것이기 때문에 한번 뭐 200,200이라고 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경우도 적당한 색을 하나 칠해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Begin Shape 여기서 대문자 S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N Shape 그래서 뭐 버텍스 그리기 이전부터 Begin Shape, N Shape부터 먼저 만들어주고 사용하면 좀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 안에 버텍스를 해줄게요. 저는 시계 방향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20에 20 버텍스 함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고 80에 20 다음 줄로 넘어와서 80에 40. 이렇게 10가지 벌텍스를 추가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나왔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처음 점의 좌표가 여기였고 마지막 점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그렸을 때 여기 아래쪽에 위치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 점에서 첫 점까지는 이 외곽선이 연결이 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그 점을 하나 더 그려서 첫 점이 반복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end shape은 이렇게 비워놓고 쓸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인수를 추가해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인수로서 close라고 모두 대문자로 추가를 해주게 되면 끝점에서 첫 점으로 이제 있는 그런 선이 적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적용이 됐죠? 그래서 F라는 그 쉐입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Begin Shape부터 End Shape 말하자면 하나의 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내가 만약 색깔을 바꿔준다면 그 색깔이 전체 도형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Fill Color도 바꿔줄 수 있고 뭐 Stroke Weight도 한꺼번에 바꿔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프로세싱 레퍼런스 페이지에 가셔서 비긴 쉐입을 찾아보시면 엔드 쉐입에서 이제 클로즈를 넣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비긴 쉐입에도 이제 옵션인데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 다양한 드로잉 모드를 설정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버텍스 함수가 포인트 함수처럼 작동하도록 할 수도 있고 그냥 두 점만 있는 그런 라인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는 각세 점마다 도형을 완성시켜서 트라이앵글처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더 컨트롤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재밌겠고요. 영상 마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러스트레이터의 컴파운드 쉐입. 그러니까 도형은 하나인데 그 안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그런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단 좌표를 찍어 볼 텐데요. 제가 그리고 싶은 도형은, 한글 초성, 비읍이에요. 비읍이라는 도형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그릴 수 있을 텐데 그 안에 이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한번 좌표를 찍어볼까요? 하나하나 좌표를 찍는 걸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계산을 하고 나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대충 좌표를 찾아봤고요. 이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들어가 있는 도형을 그릴 때에는 주의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점들을 드로잉하는 방향이에요. 예를 들면 이 바깥 메인 도형의 쉐입을 시계 방향으로 그렸다고 한다면 그 안에 구멍을 뚫는 또 하나의 도형인 이 네모의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 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점을 찍을 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지금 시계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도형의 경우에는 어느 점부터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으나, 만약 이 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시계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 반대 방향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기 이전에, 제 바깥 외곽 선부터 처리를 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프로세싱으로 넘어와서, 똑같이 기본 구조를 만들어 주고요. 지금은, 방금 했던 그런 비긴 쉐입, 엔드 쉐입과 차이가 없어요. 비긴 쉐입, 엔드 쉐입 만들어주고 면에 버텍스를 하나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전 지금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바깥 쉐입의 벌텍스들을 모두 추가했고요. 실행을 해보면 원하는 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구멍을 뚫을 때에는 또 하나의 비긴 쉐입, 엔 쉐입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비긴 쉐입, 엔 쉐입 안에 하나의 새로운 블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비긴 컨투어와 엔 컨투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그런 벌텍스들은 바로 이 바깥 도형에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하고요. 컨투어의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본 도형을 그렸던 그 반대 방향으로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점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는 40에 70이죠? 40에 70.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40에 90. 계속 진행을 해서 70에 90. 그리고 마지막으로 70에 70.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비긴 쉐입과 엔드 쉐입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고, 비긴 컨투어와 엔 컨투어가 말하자면 그 안에 속한 작은 그룹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마찬가지로 색깔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또는 원하지 않는다면 뭐필 컬러를 빼버릴 수도 있고, 구멍이 들어있는 것도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잡한 도형. 그런데 뭐 복잡한 도형 중에서도 이런 도형들은 좀 단순한 편이죠? 정말로 점들이 막 100개가 넘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일일이 우리가 좌표를 하나하나 찍어서 사용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로 포토샵에서 뭐 저장을 하고 프로세싱으로 불러오는 방법이 있겠죠? 물론 그런 경우에는 픽셀로 불러오는 것이니까 좌표 단위로는 편집이 불가능하겠습니다. P 이미지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픽셀로 작용을 하고 벡터 방식으로 점을 하나하나 컨트롤 해줄 수는 없고요. 만약 벡터 방식으로 계속 프로세싱해서 편집을 하고 싶다면 P shape이라는 오브젝트를 알아보시면 좋아요. 이 경우에는 SVG 파일 같은 거를 이제 불러와서 각 좌표 하나하나에도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도형의 좌표들을 수학적으로 이제 변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방법은 없고요.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 중에 일러스트레이터의 스크립트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좌표를 변환해 주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아래쪽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P 이미지나 P 쉐입 같은 경우도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